그렇게 시민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그가 향한 곳.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뒤늦게 성우 시험 도전하게 된 이명구입니다. 준비해 오신 예. 그 대본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험하고 단역 성우 오디션 가장 험준하면서도 가장 1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 최선을 다해 천천히 글을 읽어가는데 너구리는 거북이를 잡아먹기 위해 이미 발에 잡힌 상태 그때 거북이의 집단이 현직 성우들은 명구 씨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었을까? 과연 성우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대화를 해본 다음에 예, 예. 진행을 하는 걸로 예. 해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명구 씨. 그래서 저희가 네.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할아버지 역할을 네.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드디어 기회가 왔다. 안녕하세요. 가운데로. 내가 가운데 있습니까? 그 장면부터 가보겠습니다. 예, 코왕 장면부터 가겠습니다. 네. 곧바로 실전 더빙이 시작되고 명구 씨 많이 긴장한 듯 보이는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환승의 크리스탈은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킬 돌이다. 애들란 말이지. 자중 누군가가 환상의 크리스탈을 갖고 있을지도 몰라.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에? 귀여운 꼬마 아가씨 여기 앉아서 뭐하고 계시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길이가 저희 조금 더 일본 음성보다 더 빨리 끝나면 캐릭터가 입이 막 움직이는데 네. 말이 안 나가면 어색해지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대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발음도 조금만 더 정확하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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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얼거리는. 예. 귀여운 꼬마가씨 여기 앉아서 뭐 하고 계시나?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떨리는 순간. 참바 신세 왔다가 아이고 뭐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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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말려요. 그러면 여기 연기하신 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예 예. 지금 예예 예. 이제 녹음한 소리를 들어볼 차례. 귀여운 고마가씨 여기 앉아서 뭐하고 계시나? 눈앞이 성우를 꿈꾼 지 10년. 처음으로 제대로 된 녹음실에 자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간의 노력들을 떠올리며 세상 가슴이 뭉클해진다. 성우를 꿈꿔온 명구 씨의 열정이 모두에게 전달되는 순간. 녹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또 대한민국 최강의 전설의 성우님과 함께 이 햇병아리가 함께 했던 게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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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생애 첫 더빙이 끝났다. 기본적으로 타고나신 끼나 뭐 그런 거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또 이렇게 네, 좋은 성우가 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늦게라도 그렇게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순간. 태어나서 처음 녹음을 해봤는데 지금 기분이 어떨까? 사실 제가 10년 동안 성우 도전을 연습해 오면서 실전 경험이 없었는데 진정 프로 성우들과 함께 실전 경험을 해가지고 행복했고 즐거운 시간이었고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내 인생 속에서 아주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프로 선수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봐야 되겠죠. 나 이명구 희망의 문을 활짝 열어 희망의 기적의 전설을 한번 이명구 인생을 활짝 열 것입니다. 이명구의 전설이 가자! 가자!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명구 씨. 앞으로도 꿈을 향한 그의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